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스페셜 데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역시 그. 아 근데 제목은 좀 바꿔야 되겠어. 뭐요? 아 지금 박병창 부장도 50대 중반 들어가는데 네. 각혈이 뭐야? 아이 그 안 해 이제. 안 해?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던데. 어, 잠깐 낚은 거예요. 네. 초반에 잠깐 만 아, 그런 거지. 네 안 해 이제. 뭐, 네. 아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네 아,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아, 네 건강하셔야죠. 하이스쿨. 챙겨줘. 알겠습니다. 하이스쿨. 네? 하이스쿨.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일단 뭐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짝 한번 볼까요? 예. 어제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다우는 하락하면서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보통 한쪽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러면은 이제 혼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로 끝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98% 상승을 하고 다우는 0.44% 하락, S&P 500이 0.23%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계심리 그리고 관망심리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심리가 있는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예산 의회 처리가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7월 첫째 주에 6월에 고용보고서 나오죠. 그 사전에 네. ADP 고용보고서 나옵니다. 이게 이번 주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 또다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걱정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 심리, 경계 심리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S&P가 상승을 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IT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개별 기업의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어제 비트코인 선물이 5.1% 올라서 34,775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올랐던 이유는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멕시코의 은행 한 군데서 비트코인을 수용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캐시우드에서 아크게이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몇 차례 ETF 얘기가 비트코인 ETF가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SEC에서 만류를 하고 있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요 신청서 제출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코인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어제 상승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기업의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요. 왜요? 엔비디아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이미 한참 넘어서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거의 그 90도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도 5% 상승을 했습니다. 장 장우석 본부장. 장우석 본부장이 옛날부터 엔비디아 엄청 사랑해요. 아. 지금 5%나 어제 상승을 했는데 ARM 인수 지금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7월 20일 날 분할합니다. 주식 분할. 왜 아. 우리가 애플과 테슬라의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 분할을 앞두고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아. 저변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페이스북이 4% 상승을 했는데요. ITC에서 반독점 기소를 했죠.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 미국의 빵주들을 보면 페이스북이 4.18% 상승, 애플이 1.25% 상승, 아마존이 1.25%, 넷플릭스가 1.1%, 테슬라가 2.5%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빵주들은 악재가 몇 가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악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제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
네.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부분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이 소식이 전반적으로 빵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요. 어제 페이스북이 올라서 1조 달러,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페북이요? 예, 어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1조 달러요? 예. 1100. 어바웃 1200조예요? 1100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035조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애플이 2.3조 달러입니다. 이게 얘기하면서 너무 웃는데요. 2.3조 달러면 지금 1130원으로 따졌을 때 네. 2500조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2319조입니다. 애플 하나보다도 작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거 자존심 문제예요. 그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 예, 그리고 아마존이 1조 7천억 달러, 알파벳이 1조 7천억 달러, 페이스북이 1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예, 합치면은 전부 합치면은 거의 10조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정말. 10조 달러면 1경인가요? 경인가? 아, 10조 달러면 예.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뭐 웃으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이 빵주들의 시가총액을 했을 때 비중과 그리고 중요성은 중요도는 엄청나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이 크다. 그리고 전 세계 자금들이 그 많은 돈이 나와서 어디에다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쪽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540조, 550조 되는데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지표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1.8로 약간 올라와서 이제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130원에 있고요. 위안화가 6.4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6.4 위안 올라가서 6.45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와서 1.482% 정도에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물론 개별 종목 몇 개 종목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신고 지수는 경신하지 못했어요. 그 살짝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이 일봉상으로 박스권으로 있다가 주봉상으로 상승 상박형을 만들고 돌파를 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이벤트에서 더더욱 나스닥이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뉴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더 간다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는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왜? 뭐 불만이지? 아니 이런 식이면 네. 아, 한국 주식 답이 아닌 거 아닙니까 혹시? 엔비디아 뭐 저 잘랐나 보지? 아, 엔비디아 그때 샀다는 얘기 내가 있었는데. 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엔비디아랑 이제 퀄컴 중에 고민하다가 엔비디아가 안 가더라고요. 횡보디아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횡보디아, 그렇지 횡보디아지. 네, 그래갖고 그래 엔비디아 어차피 이제. 그 비트코인 이제 그 그래픽카드도 이제 다 끝나면 그렇지. 안 되겠다. 에. 장기적으로 에. 힘들다. 89 퀄컴 갔잖아요. 아, 퀄컴. 네, 그랬더니 퀄컴이 또 마이너스 한 7. 네, 퀄컴. 네. 컴. 간다 이거지. 네, 퀄컴이 또. 아니 근데 헷갈릴 때 두 개 다 사버리라니까. 아니 그 아니죠. 그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할 입장은 아니죠. 그 ETF 사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저의 선택. 근데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아, 엔비디아 배팅 정신은 좋은 거죠. 엔비디아가 가네. 주식은 맞든 틀리든 또는 향후에 뭐 공부해 가지고 다시 배팅을 하던 배팅 감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언젠간 훌륭하게 맞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둘이 잘 통한다. 주식 25년 차하고 3년 차하고 이렇게 잘 궁합이 맞으니 참.
예, 이번 주 이벤트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 시장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 급변한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네. 29일날 케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30일날 발표될 6월의 ADP 고용보고서. 지금 시장의 예상은 68만 3천 명 증가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꼭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예상보다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추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매주 나오는 건데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시면 고용보고서 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급적 요인으로는 지금 반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똑같이, 미국 시장도 네. 똑같이. 우리 시장이 어제 그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배당락 되잖아요. 중간 배당. 예, 배당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만큼 다시 원위치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딱 뭐 10% 배당하면 10% 배당락을 딱 규제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배당을 받았으니까 팔자가 나와서 네네. 대부분 그 정도의 배당락에 수렴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네. 배당락이 몇 퍼센트 정해진 건 없고 예. 현금 배당으로는 없고요. 예. 주식 배당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현금 배당이 많기 때문에 주식 배당으로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배당 후에 다시 올라오는 회귀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예. 그 팁을 좀 전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반기말에 그 이벤트들이 수급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뭐 특별하게 기업의 가치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서부터 사실은 그동안의 강세였던 섹터에서 매물이 나오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에서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카카오도 매물이 나왔고요. 근데 강세 종목이 물론 뭐 너무 고평가되어서 매물이 나왔거나 사실은 됐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뜬금없이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수급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로 매수로 대응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봐도 네. 되는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스닥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뉴스는 예.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MWC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MWC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합니까 이거?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 기조연설을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이게 원래는 되게 큰 행사거든. 모바일 월드컨퍼런스 네. 그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서 이번에는 온놓고 예. 동시에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동시에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조연설을 일론 머스크 한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전부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잠깐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번에 2021년 주제가 커넥티드 임팩트고요. 임팩트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 AI, 5G, VR, AR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들이 사실 지난주에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차별화되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사실은 나스닥 쪽에 성장주 쪽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네.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투자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심리들이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아 전 세계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주요 시장들이요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그 강한 탄력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매수해서 또 올라가고 우리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이 조종을 보이는 날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좀 며칠간 오르면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종목별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심리가 더 강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려의 심리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시장도 보시면요. 섹터나 산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구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7월 아닙니까? 그래서 7월 시장 얘기하면서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까를 7월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7월에 정말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요. 7월에 실적 시즌이라는 거 빼놓고는 주요 이슈를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보면 7월 1일 날 오펙 회담 있고 그리고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6월에 FNC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8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있고 그리고 금통이 그 우리나라 금통이 15일 날 있고 비호재회 있고 22일 날 22 회의 있고 이런 거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원래 다 있는 거. 예. 요거 빼놓고 다른 이슈들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양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실적 시즌이니까 개별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좀 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도쿄 올림픽은 써놓고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여기 써놨는데 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하긴 합니다. 아니, 하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요 이슈에는 도쿄올림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23일부터 도쿄올림픽 시행하는 거고요. 근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시장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혹시나 또 이런 게 있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서 좀 잡음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이슈에로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 선수들도 또 가서 금메달 따야 되니까 또 뭐 응원하는데 아 선수촌 음식에다 후쿠시마 그 저 해산물을 거기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렇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뭐 아마 알아서 저 식자재들 많이 좀 가져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갖고 가도 그게 잘 안 된대요. 그걸 다 하기가 그럼 뭐 저 식당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메타버스 얘기들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신한금융 투자에서 나온 118페이지 자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자료가 한 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타사이지만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야? 메타버스가 뭔지는 알겠는데 관련주가 뭐야? 이게 정말 지금 실현이 되고 실적이 나오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9페이지 자리에서 타이틀만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메타버스 시대로 개화된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주면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컨택트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사회에서 가상과 물리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개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동의를 합니다. 즉 언택트 시대에서 다시 이제 컨택트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했고 이제 비대면 환경의 언택트 시대의 현실 세계를 더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우리의 이제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우리가 증권회사 계좌 비대면 계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도 다 플랫폼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보도 주고 계좌 개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점이나 은행들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들이 지금 이제 통폐합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는 그런 거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것은 92년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현실 세계의 합성어로 전반적으로 현실 세계가 우리 비대면 세계, 온라인 세계로 접합되는 이제 그런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플랫폼, 그래서 XR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AR, VR 이런 표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확장형 이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X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연평균 59%의 고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소셜미디어 이런 쪽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향후에 점차적으로 교육 그리고 금융 전반적인 데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의류 유통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류 산업에 요 메타버스 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뭐냐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옷을 골라서 내가 입어보고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동대문 상권에서 보면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은 그런 건데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거기에 수혜주이고 뭐가 거기에 들어가느냐라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메타버스의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읽어드리면요. AR, VR 기기는 여기 들어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뮤직스 이런 종목이 들어가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엔비디아, AMD, 퀄컴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클라우드와 보안 5G가 들어가는데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AI나 보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5G에는 버라이존, 에릭스, 노키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에는 플랫폼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 그리고 어도비, 유니티 오토데스크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여기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라고 움직일 때 가장 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들이 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들, 게임주들이 가장 많이 움직여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기 관련주들이 그렇게 네. 움직이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플랫폼, 콘텐츠, 결제, 클라우드, AI 무한, 5G. AR, VR 기기,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산업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점차로 좀 확산이 되면서 이것은 지금은 테마로 엮여 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래. 지금 미국 시장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무심코 오늘 새벽에 좀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오랜만에 댓글 한번 봤습니다. 저 댓글 잘 보지 않는 편인데 대부분 그러시죠. 네. 댓글 봤는데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한번 실수한 부분이 좀 있는 걸 누가 지적을 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톡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바나나톡? 네, 카카오톡을 제가 보다가 카카오톡에 네. 보니까 카카오톡에 연관되어가지고 네, 바나나톡이 있어서 네. 카카오톡에서 무슨 코인까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었는데 바나나톡이라는 거는 카카오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회사예요? 네, 아. 무관한 톡인데 제가 관련 지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실수를 사과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뭐 네. 카카오 주주 부분이나 또 관계 보신 분들이 좀 기분이 어찌하셨다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네, 두 분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사과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대표가 뭐 아니, 저도 잘못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너무 뻔한 겁니다. 아, 그런가? 그게 너무 그 기존 관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3% 아닙니까? 네. 자, 두 분 잘 사과하시고요. 자, 박병창 부장님. 아, 지금도 바나나톡이 뭔지도 몰라. 네, 그래서 우리 그냥 그리고 넘어갔는데 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유지웅 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